사실상 오늘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. 아, 그림도 좋은 게 많습니다. 혹시 중국 땅의 천주교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, 우리 박사님한테 연락하면 언제든지 많은 자료 드리겠습니다.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. 예, 이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. 우리 오늘 몇 분 모셔서 중국, 북한, 우리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뻗어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심상적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함께 한번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우리 중국 장춘석 발가자의 손 왕루 마리아 오셔서 체험단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 짧게 우리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왕루 마리아 나오세요.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. 소팔카자에서 다 아시죠? 소팔카자는 작은 마을에 불과하지만 중국 기림성 천주교 기원지이고 그 김대근 신부님이 신화 공부와 부재 서품을 받아든 너무 아름다운 천주교 성지입니다. 지금까지는 소팔카자에서 40여 명의 신부님을 배출하였는데 그 중에는 4명의 주교님도 있습니다. 그리고 30여 명의 수녀님도 배출하였습니다. 그리고 소팔카자 수는 인구 3,300명에 이고 98%는 다 천주교 신자예요. 그래서 그 천주교 신자 수는 그 3,000여 명에 달합니다. 그래서 소팔카자 저는 신원촌입니다. 그리고 그 김대근 신부님 축복 아래서 우리 김여우 박사님 도와주신 덕분에 그 98년에 김대근 동상 그 준공식이 이루어졌습니다. 지금 소팔카자 신자들은 그리고 청년들은 그 오후 3시에 그 동상 김대근 동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 소팔카자에서 날씨가 너무 추워요. 영하 37도 그 다릅니다. 이런 추운 날씨에도 그 신자들은 다 계속 김대근 동상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봐서 정말 감동시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 소팔카자 청년 회장이어서 우리 청년 단체는 그 대근 청년단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방학 때는 그 학생들은 다 집에 와서 우리 많은 청년 봉사 활동을 다 했습니다. 그리고 99년에 김대근로 준공식도 이루어졌습니다. 아까 박사님 말씀처럼 그 김대근로는 중국 땅에서 외국인 이름으로 부여진 도로는 최종입니다. 그래서 김대근로는 그 소팔카자에 대한 큰 의미가 있는 도로입니다. 그리고 그 이후는 그 소팔카자 발전의 첫걸음입니다.
그리고 2004년에 그 김대근 기념관도 준공식도 이루어졌습니다. 김대근 기념관 안에서 그 1층 그리고 2층은 양로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 한국 프란치스코 수녀회 두 명 수녀님 역 거기서 관리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5층은 박물관입니다. 박물관 안에서 그 한 부분은 소팔타자 역사입니다. 그리고 한 부분은 그 우리 소팔타자 천 신자는 자기 스스로 그린 김대근 성화입니다. 다 벽에서 걸리고 있습니다. 저는 그 소팔타자에서 저는 소팔타자에서 태어나서 너무 영광스럽고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 소팔타자촌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하느님을도 알게 되고 김대근 신부님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김태우 박사님도 알게 되고 우리 김영우 박사님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분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저는 한국에 유학을 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하느님을 모른다면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? 그리고 저는 한국에 유학을 올 수 있었을까요? 사실 저는 꿈에서도 생각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하느님을 만난 제 인생이 바뀌다는 순간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. 그리고 저는 감히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립니다. 그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누구나 인생을 바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저는 한국에 온 지 그냥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하느님한테 받은 축복을 더 많아서 진짜 하느님을 감사드리게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우리 소팔타자 신자들은 그 한국말을 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. 그 아까 말씀 박사님 말씀처럼 그 매년 박사님과 한국 많은 봉사자들은 소팔타자에 오셔서 비정을 해 주셨을 때 그 소팔타자 분당 신자들은 그 거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한국말을 하나도 모릅니다. 대부분 참여하는 신자들은 다 조선족 신자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한국에 유학을 와서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저는 우리 분당 신자들은 동시 통역을 하고 싶습니다. 통역관도 되고 싶고 그 한중 문화 대사도 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에서 우리 김대근 신부님처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저의 꿈이고 소망입니다. 물론 앞으로 이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겠지만 항상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와 믿음 그리고 그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진심 어린 기도와 아낌없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정말 고맙네요. 왕로 마리아가 지금 장학금을 받아가 등록금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숙사비 또 이제 매달 쓰는 거 그래서 본인이 시간이 되면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. 중국말을 가르치는데
대한민국에 있는 중국말 교사 중에 최고입니다. 여기가 여러분들 주변에 방학 동안에 중국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, 또 영어도 함께 배우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. 이따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. 그게 광로의 학비를 도와주시는 방법이고,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때때로 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. 도와주시고. 또 하나 또 큰 문제는 우리 최선웅 신부님 함께 우리가 만들었던 김대건 도로가 10년이 지났습니다. 도로가 많이 폐였어요. 그래서 그 도로를 이제 고치는데 김대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도와야 되지 않느냐, 조금이라도. 그래서 그 도로 포장에 들어가는 보수비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뜻에 동의하시는 분들,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